저희는 당연히 해병대는 국방부 예하 부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병대는 어디 소속입니까? 국방부 소속 아닌가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이상민 장관님 맞으시죠? 네. 네. 대통령께서 이번에 해외로 나가시면서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 16자 지시를 해서 어쨌든 국민들로부터 약간의 조롱도 당하고 있는데요. 아까 정춘생 의원님의 질의에 우리 장관께서 대통령은 포괄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저도 뭐 포괄적 지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이상민 장관께서 꼭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은 대통령의 16자 지시가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간의 대통령이 재난에 대해서 한 태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2022년 수해 당시 우리 그 반지하 침수 있었죠. 그때 칼퇴근하시지 않았습니까? 임기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런 사실이 있죠? 네, 그때 그런 보도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장관 아니셨나요? 네, 맞습니다. 아니, 행정안전부 장관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근데 보도를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 아니, 대통령님의 행적에 대해서 제가 보도를 통해서 아는 방법밖에 없지요. 아, 행적에 대해서 보도를 통해서 봤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대통령님 그 퇴근 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네, 좋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2023년에도 오송 참사를 외면하고 우크라이나 순방을 강행하셨죠, 대통령께서? 그때는 제가 직무 정지 중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네, 내용은 했습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대통령의 재난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사람들이 16자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 16자에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의 문해력을 굳이 이제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여기에 이번 장마에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예, 저렇게 되어 있죠. 이번 장마에도. 이거는 작년 장마처럼 하라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잘 아시다시피 매년 지금 기록 갱신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수자가 그러면 크니까 이번 장마에는이라고 표현을 됩니다. 하는 게 맞는 거죠. 작년에 오송 참사도 있었고 해병 대원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했는데 이게 저는 언어는 생각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번 장마에는 이 이번 장마에도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글쎄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않습니다. 거는 네. 우리 중앙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시기 때문에 지금 앞서 본부장께서도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이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여러 재난적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도 뭐 부여 같은 경우는 3년째 계속 집중호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비가 소강 상태이긴 한데 장마에는 더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지금 요청하는 곳들이 많죠. 네, 그것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지금 작업에 착수해 놓은 네. 상태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도 발언대에 나와 주시죠. 네, 어차피 답변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윤익은 경찰청장 인사 말씀 굉장히 감동적으로 전 들었습니다. 예. 예. 합법은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공정과 신뢰의 가치를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네. 저는 이 말씀 실천되기를 바라는데요. 그 실천의 바로미터는 해병대원 순직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익은 청장께서는 여러 번 이번에 경북청의 수사 결과에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동의하고 계십니까?
제가 경찰청장으로서 뭐 동의한다. 제가 이제 물론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존중하는 것과 네네. 동의하는 건 같은 맞습니다. 뜻 아닌가요? 네. 그리고 네. 뭐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없어요. 경북청의 네. 수사 결과가 네네.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렇게 그 판단합니다. 네. 글쎄요. 불법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네. 우리 청장께서 이 저는 최혜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이 어려워진 첫 번째 단추가 해병대 수사단 자료 회수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회수당한 사건이죠. 이것이 적법한 것인가요? 회수당한 게 적법하신 건가요? 회수를 당했다 뭐 자꾸 이제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자꾸 이걸 이제 저기 하시는 표현 좀, 표현 네네. 그렇다 치고 어쨌든 네.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당연히 문제 없다고 판단을 해서 네. 그거를 동의한 겁니다. 회수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철문 경북 경찰청장도 이게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적법한데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나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이첩 공문 반환 요구 공문 못 준다고 지금 답을 하셨는데 왜 안 주시나요? 적법하게 그 절차를 거치셨다면 네. 공무원들은 다 말로 하지 않습니다. 문서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적법한 것과 주셔야죠. 제가 그거를 제출하는 건 다른 차원인 게요. 지금 당시 그 이첩에 관한 그 직권남용 이런 부분이 지금 공수처의 중요한 수사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드린다는 문서가 거지. 어떻게 수사 사항이 됩니까? 문서는 그냥 네. 문서일 따름이죠. 아닙니다. 왜 이첩했는지 네. 왜 이첩했는지 왜 회수했는지에 대해서 문서로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달라고 하는데 네. 그걸 안 준다는 것은 불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건 적법불법의 저는 회수 자체가 네. 전자정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자정부법 제28조 2항에 의하면 경북경찰청의 온나라 시스템의 공문이 왔죠? 우리 경북청장님 네. 공문이 왔죠? 네. 공문이 왔으면 공문이 온 그 도달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첩의 효력이 발생되는 거죠. 수사 서류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첩의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발생되는 거잖아요. 효력이 발생되는 거죠. 예예예. 예, 예. 근데 그 무슨 근거로 기관 회수를 한 겁니까? 회수 지금 무슨 근거라 하신 겁니까? 그건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보고 드렸듯이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이라는 그 대전제 하에 그쪽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으니까 아니, 지금 네. 회수 기간도 지금 다르잖아요. 공무 발송 기간이 해병대 수사단이고 네. 회수 기간은 국방부 검찰단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해병대는 국방부 예하 부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같은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해병대는 어디 소속입니까? 아니, 국방부 소속 아닌가요? 국방부 전체 소속인데 업무 분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해병대 수사단은 당연히 국방부 예하 부대고 국방부 검찰단의 지휘를 받는 그렇게 생각 판단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판단이시죠. 그렇게 판단했으면 잘못된 판단이십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죠. 네, 그때 당시 아니, 경북청에서는 우리 부서도 네. 다 대통령 산하에 있는데 네. 예, 그럼 그렇게 다 협명하는 거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게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당시 경북청에서 뭐 이런저런 과정은 다 이미 알려졌지만 국방부를 통해서 그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회수를 해가겠다 하는 이런 상호 협력 요청을 받고 그에 응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 저는 그 판단은 맞다고 봅니다.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상호 협력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제가 다음 네네. 예, 네, 하겠습니다. 자,